높다 높아. 베데리의 거대한 성.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아닌 베데리의 움직이지 않는 성. 언제 나오나 이 친구? 안녕하세요. 오늘 말이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날 있잖아요. 베데리 월급 날.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아 두둑해요. 아 두둑합니다. 그것 때문에 삶을 사는 거예요. 29일을 이루고 있다가 하루. 하루 그냥 허리 피우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낸데. 네. 덤벼라 세상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나이만큼은 뭐 무서울 게 없는 거네요. 며칠 안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찌그리 되는 거네. 며칠 안 가고 쑥쑥 빠져 나가요 그냥. 베데리가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아 오늘은 저 그 페스티벌이 있어요. 짝짝짝 짝짝짝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트하게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아 보산역. 네. 보산 관광 특구네. 이거 보자 보자. 아 만화 캐릭터를 그려놓으셨네. 뭐 좀 좀 그 뉴욕 뉴욕 뒷거리 같은 느낌이 있달까. 살짝 그런 느낌 있는데. 네. 아 외국 사람도. 와 외국 사람도 엄청 많네.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아 오늘 하루 하는 거네? 하루. 어 뭐야 한국이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미군 부대가 여기 있었을 때는 네. 더 크게 있었대요. 아 많이 작아진 거예요. 지금 미군 부대 나갔나? 많이 옮겼죠. 아직까지 있긴 한데 많이 옮겼어요. 아 많이 축소했구나. 네, 많이 축소했죠. 아, 딱 스캔 한 번만 할게요. 아 배고프네. 아 나 너무 배고파. 네. 하루 중에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 잠깐만 씨 이것도 맛있고 아 뭘 먹었나. 참치 아, 맛있죠. 미트볼 맛있 거야. 맛있죠. 네? 아 치즈 스테이크요? 아. 네 그러면 치즈 스테이크 제일 좋아합니다. 예, 예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남았네요. 그걸로 먹겠습니다. 야 월급 먹는다. 월급 먹어. 7천원 밖에 안 한대요 뭐. 에? 여기 있는 거 영수 좀 모아가면은 맥주를 주는 거 만원에 한번에 아 맥주 공짜예요? 아, 나초칩하고 네. 치즈 스테이크하고 네. 콜라 하나 이렇게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아, 모라통으로 그냥. 네, 모라통으로. 모라통이 네. 뭐야? 모라통을 네. 벌크. 이거 몰아서 한 방에 그냥 여러 가지를 한 방에. 아, 몰아 통. 네, 몰아. 몰아서 통이다. 네, 네. 모라통이라 그래요. 저는 마통밖에 몰라. 치즈 플러스. 아, 좋겠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뮤즈 많이 빡세요. 뮤즈 많이 빡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웃는 거야 사랑해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데이. 아 죄송합니다. 예 주접이 좀 심하죠. 예 많이 드세요. 예. 이건 뭐 그냥 감자칩이 아닌데 이거 나초예요. 나초네. 아 나초라 감자칩. 호밀빵인가? 아, 고기 잔뜩 들어가 있고, 이거 뭐 파프리카인 것 같고, 야채들, 여기 파프리카 있고, 이거 버섯이고. 아, 맛있겠네. 어우, 치즈 떨어진 거. 아, 맛있어요?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아. 버섯 맛이 많이 나요. 버섯 들어가 맛있거든, 버섯 구운 거. 맛있죠. 아, 우리 친구. 네? 간장치 먹을래요? 감자칩 먹을래? 감자칩? 이거 먹을래? 안 좋아해? 한국만 되게 잘하네. 왜 7,000원? 네, 동지촌 라이브 보셨죠? 네. 네. 아, 네, 뭐, 하실 거야. 네. 전에 여기 동지촌에 아무래도 외국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어? 사람 엄청 많은데? 와, 뭐 하나 본데? 아, 공연하시네. 이 거리와 그 트로트가 절묘하게 잘 어울리네.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 잘 어울려요. 여기다. 어, 여기다. 저는 아메리칸 핫도그 하나에다가 피자 하나 먹을게요. 아, 맛있다. 저거 맛있다. 저희 피자 지금 한 40분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한 10명 정도 비어있어요. 아, 그렇구나. 핫도그가 다 떨어졌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 뛰지 마. 나라 이름 나라 나라 이름 백성. 아, 케밥 맛있죠? 아 나도 케밥 먹을 걸. 야 여기 동두천 아니고 터키 이스탄불이네. 케밥 케밥 맛있죠. 오야 튀르키예에 있는 가게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도 외국인 분이시네? 영어로 해야 되는가?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습니다. 예. 아 맛있어요? 네. 어떤 거는 먹은 걸 지금 결정하시면. 아니야 저도 램으로 먹게요. 램. 램 미안. 네네 1번 램. 토틸라. 네. 토틸라. 아 토틸라 램. 라이스. 라이스로 된 걸로. 아 저 믹스로 먹게요. 그럼 믹스. 믹스. 네. 저 외국 살 때 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캐나다 있을 때. 네. 가게가 참. 와. 이거 뭐야 선생님? 이게 다 이스탄불 사진 있는 거 다 이스탄불. 2002년 어딜까? 이건 왜 있는 거지? 이분 대체 이분 한국 사람 아니야? 차 한잔 시킬까요? 네? 차? 정말요?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원래 안 들었는데 오늘 많이 기다렸어요. 아 거의 이 정도 이게 한국인의 정이에요. 아 그렇죠. 이분은 거의 한국 사람 분이기 때문에 터키 블랙 티. 감사합니다. 떫으면 설탕 좀 넣어. 아 여기 앞에 있는 거요? 예. 아, 예. 포창기가 나왔네. 꽃내음이 나는데요, 꽃내음이? 흰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맛과 떫은 맛에서 중간이에요. 개명자차의 식초 섞은 맛이랄까. 아. 단맛은 1도 없거든? 이거 한번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요, 넣어서. 아, 왜 설탕 넣으라 그랬는지 알겠어요? 네, 네 가져가세요. 네네. 네. 추가를 드리면 못 먹겠어요? 네? 못 먹겠어요? 아니 아니요 추가는 넣었어요. 아, 안 넣었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넣는 줄 알고 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더 넣을게요. 확실히 좀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마루짜리 두 개 있어. 두 개. 돈 줬어요? 아, 돈 내야지 주고. 돈 안 주면 안 돼. 아, 진짜? 아, 사장님 장사 잘하시네. 장사 이렇게 해야 돼. 저 하얀 소스가 맛있는 거예요. 저. 하얀 소스 우리가 시켰던 거. 직접 아 그래요? 소스 이름이 뭐예요? 요구르트 소스라고 하는데. 요구르트 소스. 그날 전이가 너무 많아요. 거의 뭐 고추, 마늘,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돼. 아, 비빔 비법입니다. 비법. 비법. 비법이 있어요. 이거나 아 감사합니다. 예, 더 오세요. 와 야장 뭐 야장 보세요. 아 진짜 사람 진짜 어마어마하네. 만원산 영수증. 드디어 저희 여기가 온 목적이 이겁니다. 에이,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어 상관. 3만 원이면 세 잔인가요? 네. 아 만 원당 한 잔. 어 동두천 라거가 있네요. 그러네. 이런 걸로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 대회 금메달 펌 다 관왕이야. 소요산 여기 소요산 유명하잖아요. 그러네. 동두천이. 여기도 쿠폰 교환이 되나요? 그러면 아. 제가 돈 내고 살게요. 네. 네. 투유산 하나랑 동두천 라거 하나. 아,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소진이 되는 거야? 아메리칸 페일에이도 이거 틀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가 플렉스 많이 합니다. 카드를 몇 번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월급 받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꿀까? 안녕하세요. 몇 잔이에요? 세 잔이요. 세 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나. 요걸 위해 한 달 열심히 일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목이 따가워. 제 핸드폰 어디 갔어요? 아, 진짜 뭔 소리야. 어, 뭐야? 제 핸드폰 어디 갔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케밥집에 가봐. 금방 갔다 올게요. 어, 케밥집에 왜냐면 네 핸드폰으로 내가 시간을 봤어. 기억이 나. 빨리 가봐요, 빨리 가봐요. 아우 정말 진짜. 왜 꼭 그러는 거야? 잘했어요? 네. 이게 제가 진짜 많이 먹던 음식이에요, 외국에서. 이거. 아. 밥하고. 오야.
외국에서 시키면 일단 이건 양이 적은 거예요. 아~ 일반적으로 막 이만큼 시켜요. 외국에서. 아~ 배들이 한 달 일 고생했다. 열심히 일했다 배들이. 무슨 뭔가 진짜 보상받는 느낌이야 지금. 야 이것도 맛있죠 이건. 아, 이거 램이고 이렇게 살짝 이 그릴드 돼 있고. 아 그릴드 돼 있고. 감자가 있어. 어 감자 있네. 굉장히 부드럽고 소스가 살짝 시큼시큼하거든. 네.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아. 그러니까 양고기가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독호인 사람에서 양고기 향이 감칠맛을 그냥.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 들리는 거 봐요. 감자 아, 가지고 그냥 너랑 나랑 그 콜라 컵 다 나와서 새벽에 이거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었죠. 네. 해전병 해전병의 모습으로 전쟁터에서 그날도 패배하고 쓸쓸히 홀로 집으로 택시 그때 이별 택시 잤잖아요. 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집으로 가는 이별 택시 잡고. 네 맞아요. 다음을 기약하며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붕어죠 붕어 새끼죠. 그래놓고 다음 주에 또 가잖아요. 다음 주가 뭐예요? 내일 갔어요? 다음 주 내일 또 가요. 네 내일 또 가요. 또 패전병으로 또 쾌감 먹고. 네 캐나다에서도 클럽 갔다가 슬슬이 나온 친구들 요거 먹어요. 똑같아요. 뭐 아메리칸 스타일은 뭐 어떻다 뭐 이러는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아, 이 아저씨한테 가끔 가야겠다. 맛있네. 사실 생긴 것만 좀 이국적이지 이질감이 없어. 아, 한국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아, 나는 맨날 한식만 먹는 사람이라기 먹기 힘든데? 이런적인 게 1도 없어. 이런 부분이 맛도 뭔가 친숙해.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케밥 같은 느낌. 할머니가 만든 우리 케밥.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 왔어 하면서 아 케밥 만들어주네. 이게 딱 맥주 안주예요 선생님. 나초. 아 이거 나초 소스였어? 네, 나초 소스. 아, 이거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고 진짜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드신 거예요. 딱 봐도 하나 더 먹을게요. 이거 프링글스 아니야? 한번 열면 그냥 멈출 수가 없네. 손이 계속 가네. 그 맛있음에 프레쉬를 더한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프레쉬예요. 거의 뭐 물 먹는 아마처럼 맥주 먹 맥주를 그냥 피자를 못 샀잖아요. 근데 그 응대하시는 그 청년분들이 아 응대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난 저때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열심히 사잖아요. 계속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월급 받았죠. 뭐 받으면 많아. 왜지 받았는데 어디 간 거예요, 그거? 예?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네. 예, 맛있게 놀고 즐기고. 예, 봐봐 이런. 아. 아 취해요. 어디 계세요? 회식했거든요 회사에. 부사장님께서 용돈을 주셨어요. 5만원. 부사장님 이거 다 우리 회사 부사장님이 사주신 거예요. 감사의 말씀도 안 하세요. 붕붕 딴따란따라단 딴따단 딴따란따라단 딴따단. 아 아침이다. 가게 가게. 아 선생님 요거 또 놓고 간다에 제가 왼쪽 손목 아니 손목까지는 아니고 왼쪽 손가락 검지 손가락 하나 걸겠습니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드려 드려 괜찮아요. 아유 많이 드세요. 예 여기야 우리 그러니까요. 예 아 페스티벌이 끝났네요 이제. 끝났네요. 아 있네. 우리가 이렇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택배도 똑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편하게 택배 받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편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있죠. 네, 고생을 하신다는 네. 거지. 네, 지금 받으신 거죠? 네, 받으신 거죠?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요? 아 요거 사서. 아 아까 주문이신 분이야. 네. 치즈랑 페퍼요? 아 딱 맛있는 것만 나왔네. 아, 아 김치 피자가 있네? 아까 마법소스 뺐어요. 아 뺐어?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시원시원하시다. 그렇게 마법사.
야, 믿음이 간다. 믿음이 가네. 믿음이 간다. 자기 메뉴를 이 집 진짜 맛있다. 예, 페페로니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봐요. 와. 향이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 아, 짭짤해요? 짭짤하고. 아, 맛있지, 아유, 맛있네. 요거 사가지고. 아. 집에 가지고 아까 전에 그 샀던 요 맥주. 예, 그치, 그치. 요거 한잔 마실게요. 아, 어쩐지. 아니, 나는, 선생님. 네? 나 운동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아, 저 허벅지 장난 아니죠. 하체 운동 많이 하셨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맥주. 허벅지 근육을 만들어내셨구나. 예, 비어로 만들으셨구나. 허벅지 근육을. 맥주를 차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재밌는 거지? 아, 근데 저 피자나 먹으면서 갈게요. 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아, 근데 피자 냄새가 미치게, 사람 미치게 만들긴 하네. 아. 걸어가면서 피자를 먹는 사나이. 치즈가 엄청 많아, 위에 보면. 엄청 많이 주셨어. 와. 끝머리에 있는 것도 그냥 그게 아니에요. 또, 치즈야? 치즈가 있어요. 치즈 크러스트예요. 어, 치즈 크러스트네. 치즈네. 이 정도면 우리 뭐 누가 보면 근본이 지부에서 우리 광 돈 받은 줄 알겠어. 맨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갈증날 때마다 내가 먹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전 요거를 원샷해요. 그렇게 먹고 라면 코너를. 아니 근본이지. 네, 이거 하나 먹을게요. 오, 깜짝이야. 어머나. 여기 와 있네. 감사합니다. 맨날 월급 받았으면 좋겠다. 한 달에 30번 월급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까 30일 중에 한 번 기쁜데. 네. 매일같이 30일 기쁘면 더 좋지 않을까? 얼마나 기쁠까? 30배일 거잖아. 기쁨이 30배. 네. 네. 아, 스위트홈. 아, 그럼 하지 마요. 아, 미안한 건 하지 마요. 미안한 건 하지 마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안 탄 지 오래됐어요. 네. 항상 계단으로 다니거든요. 네. 계단으로 갑시다. 네. 수고해요. 어,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런지 모르겠네. 카메라 켜니까 갑자기 운동한 척하네 갑자기. 아, 고생하셨네. 나와요 약속이.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이, 그럴 거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게 낫잖아요. 조루는 시리즈 몇 회 일러스트지? 이런 선생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게임은 이제 우리 좀 그만 놓아줍시다. 이제 그만 놓아줘. 불쌍하지도 않아요? 얘 힘들어요. 이제 몇십 년 동안 피리키 사장님이 2002년 한일 월드컵 트로피 기념품 걸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게 무조건 뿌려야 돼. 이거 무조건 뿌리면 맛있죠. But that's baby. 와우. 어, 조심하세요. 오~ 아, 갈증이 너무 나갖고, 내가 갈증 날 때 갈증 없애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게 진짜 갈증 해소에 난 최고더라고. 피자는 식은 것도 맛있어요. 식은 피자가 오히려 더 맛있을 때도 있고. 예, 예. 잘 드시네. 와, 이게 이제 소요산 알트. 보통 맥주 치고는 그 도수가 있는 편이긴 한 거네, 그지? 아, 코가 막혀서 냄새가 안 나네. 네, 에일이에요. 에일이에요? 이 맛이 목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이 코에 비강해서 맛이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향이 굉장히 세갖고. 향이 세요.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먹을 맛있는 게 너무 많대. 많아요.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제 영어 공부 할 때 사우디 쪽이나 이런 사람들도 수업에 참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낙타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우디 쪽은. 아 낙타도 고기를 먹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되게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막 중국에서는 낙타혹 같은 것도 되게 고급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낙타혹을 먹어요? 네. 낙타혹 지방 덩어리거든요? 그것도 아니요. 낙타혹 안에 물이 있다고 했어요. 낙타가 사막을 가도 목말라지 않는 이유는 그 등에 있는 물을 이게 조금씩 마시는구나. 빨대 꽂아서 빨대 길전 빨대를 꽂아서 먹는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말에. 근데 이건 도수가 5도가 넘어가는데 향이 좀 약간 달콤한 향이 좀 세서 그런지 되게 그냥 음료수 같네. 그거 나요? 취하지 않아? 아니 취하긴 해요. 취하긴 하는데 아 나 무심코 이렇게 고개를 무심코 이렇게 돌렸는데 하얀 나라 내보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건 이제 일할 때 신는 양말. 아, 이 와중에도 네, 각자 역할이 네, 있어? 역할이 있어요. 두꺼운 양말은 저 일할 때 신는 거. 아, 오케이. 응. 운동할 때 신는 거. 아, 얇은 거? 네. 갓 꺼낸 화이트 시저스. 네. 네, 이거는 이제 밖에 나갈 때 있는 거. 저건 이제 잠옷. 아, 누래진 거? 네, 저 잠옷. 목이 많이 늘어난 거. 그러네. 네, 저 잠옷. 아, 여기 되게 엑스피어. 네, 잠옷이에요, 잠옷. 술 김에 네. 까딱해서 이거를 외출복으로 입었다가 안 된다. 안 돼, 안 돼. 늘었기 때문에. 네. 정신없이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저도 저만의 인생의 룰이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 네, 순서가 있고 이거 탕 있잖아. 하나 더 살 걸. 아 오늘 재밌었다 야. 페이스북에도 가고 먹방하러 전국을 다니긴 하잖아요. 멀리도 가잖아요. 네. 오늘 진짜 멀리 갔다 온 것 같거든. 진짜 거의 미국 갔다 온 것 같아 기분으로 느낌으로는. 네. 근데 바로 옆에 옆 동네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아, 쉴게요. 아, 잘 먹었습니다. 이제 좀 쉬자.